지역별 월별 매출표가 있습니다. 여기 1분기 합계 소개죠. 각 소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월별 합계,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지역별 총합계, 이것을 한 번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월별 합계 범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분기 합계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총합계 모두 범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눌러주면 모든 합계가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 오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범위 지정한 다음 오류 무시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 무시를 드래그해서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월별과 지역별, 그리고 소개 합계와 총 합계, 모든 합계를 자동 합계의 합계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